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 iMessage, uMessage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화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소 또 이렇게 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iMessage, uMessage.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화법이 좋은 화법일까요? 직장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iMessage, uMessage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싸울 때, 섭섭할 때, 혼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혼낼 때 쓰는 방법이 iMessage입니다. 평소에는 uMessage를 많이 쓰실 거예요. 자네, 맨날 지각하나? 그렇게 맨날 지각해서 되겠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직장을 무슨 서클로 하라?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 유메시지입니다. 당신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유메시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 언어폭력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반성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욱하고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집에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날 시험인데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소파에서 10시 반이 넘었는데 낄낄거리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그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요. 이럽니다. 어? 너 뭐야? 너 내일 시험 아니야? 너 미쳤어? 너 공부하러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시험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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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유메시지죠.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메시지일까요? 그 상황은 상황대로 얘기하되 나의 감정 상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점으로 돌아가서 지각한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부릅니다. 아이고, 김 대리 또 지각했네. 또 김 대리 지난주에도 또 지각을 한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참 김 대리가 이렇게 지각을 자꾸 하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김 대리를 어떻게 볼까? 참 내가 걱정이 된다. 아, 내가 김 대리 아끼는 거 알잖아. 근데 부하 직원이 김 대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같이 힘들어지지 않겠어? 참 안타깝구나. 이 정도만 얘기하면 김 대리가 막 속에서 울컥 올라서 아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미안한 감정이 들겠죠? 그냥 내가 안타까워. 네가 부하 직원들에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가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V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 아니야? 엄마는 내일 시험을 알고 있는데 근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TV 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시험 망칠까 봐 아빠가 걱정이 되네. 이 정도만 해도 애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하는 아들은 없을 겁니다. 공식이 있어요. iMessage 공식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이런 행동을 하셨군요. 그 다음에 결과를 예상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자, 행동, 결과.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마지막에 걱정된다.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걱정된다. 이 세 가지 공식만 생각하시면 욱하셨을 때 너 왜 그래? 네 때문이잖아. 이렇게 해서 싸우는 일,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약속을 세 번이나 어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보고서를 아니, 직장으로 하죠. 내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세 번이나 약속 시간을 넘겼습니다. 막 우라가 치밀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황하게 되고 상사에 안 좋은 소리 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김 대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세 번이나 어겼잖아. 당신 그렇게 일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참으시고요. 김 대리 아니 이 시간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나랑 약속했는데 근데 세 번이나 약속을 어겼네. 야, 이렇게 이런 그 보고서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니 김 대리가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맞지 못할까 봐, 이렇게 되면 또 상사들이 김대리를 못 믿을까 봐 이 바로 직속 상관이 내가 참 걱정이 된다. 아, 어떻게 좀 시간 안에 맞출 수 없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조금 혼낼 건 혼내고 마음의 상처는 덜 받는다는 거죠. 야, 이 강의 들으시고 야,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 맨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면 두 번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아이 메시지를 하신다면 훨씬 많은 부하 직원들이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믿고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설득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아이 메시지는 나의 감정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 상태만 말씀하시고 혼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이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